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엔 지난 시간에 분석한 박모월 시인의 윤사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뭐 먼저 기억하고 있겠지만 윤사월은 봄을 배경으로 외딴 봉우리의 외딴 집에 살고 있는 눈먼 처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눈먼 처녀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건 꾀꼬리의 울음소리였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 되어 있어요. 동양적인 분위기가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백의 미가 많이 느껴지는 동양적인 분위기가 드러나요. 사음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끊어읽기 보면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이렇게 삼음부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율격이 드러나요. 3번, 화자의 정서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아요. 4번,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외딴 봉우리에서 외딴 집, 그리고 그집 문설주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는 처녀에게로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5번, 간결한 연구성으로 여백의 미가 느껴진다. 이거는 1번, 하고 똑같은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이 시에 대한 옳은 선택지들은 나중에 모아져 있으면 공부할 때 또는 내신 준비를 할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화자는 직접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서를 알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을 이제 보면 이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 되어 있어요. 계절은 봄인 것 같아. 송화가루가 날리고 있고 윤사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해는 적절하다고 볼수 있어요. 2번, 바깥 세상에 대한 화자의 호기심이 드러나는 것 같다. 지금 이것도 실수할 수 있는데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런데 화자의 호기심이에요. 이거는 화자의 호기심이 아니고 눈먼 처녀의 호기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화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3번, 꾀꼬리 울음소리는 처녀에게 바깥 세상을 인식하게 하는 것 같다. 자, 꾀꼬리 울음소리에 눈먼 처녀가 바깥 세상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꾀꼬리 울음소리는 처녀에게 바깥 세상을 인식하게 하는 것, 또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4번, 처녀가 엿듣고 있다는 것은 처녀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 같아. 자, 처녀가 기둥에 귀를 대고 바깥에서 들리는 꾀꼬리 울음소리를 엿듣고 있다는 건 바깥 세상에 대한 처녀의 욕망, 흥미, 호기심으로 볼수 있어요. 5번, 처녀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를 보면 처녀가 있는 곳은 외딴 봉우리의 외딴 집에 살고 있어요. 이 외딴이라는 단어는 외로움의 정서를 환기하면서 고립되고 단절된 느낌을 줘요. 그래서 5번도 적절한 이해로 볼수 있어요. 자, 이 외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보면 지금 7번처럼 동양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유에 대해 묻기도 하고, 그리고 12번처럼 황조가에 나오는 꾀꼬리와 연결지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 외에 더 많은 문제들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